저도 한번 예, 준수 씨 사우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. 용돈 주신 건 아니죠? 아니요, 저 발렛비를 제가 대신 내줬는데 골목에서 황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. 저 깜짝 놀랐어. 준수야, 방송 야, 꼭 우리 또 만나자. 고맙습니다. 형 먼저 갔다 와서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약간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제 동생을 좀 챙겨줘야 된다는 마음에 아, 그 기억이 나네.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사치도 했던 게 저 차였어. 저거. 하얀색깔. 그거였던 것 같아.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를 외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난 컸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있었지.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뭐 갈증도 많이 느낀 것들도 많았고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했었던 뭐 그런 동기부여도 있었고 더 성장했죠, 두 분이. 아, 근데 그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께 집을 딱 멋지다. 선물해드렸을 때 저도 정말 가난한 집이었는데 준순이도 방 한 칸에 네 명 같이 살았잖아. 우리는 화장실도, 맨날 얘기하지만 화장실이 없었어요. 아. 기생충 집 있잖아. 거긴 진짜 좋은 집이야. 거기는 방이 몇 개라도 되잖아. 그치, 거실도 그치. 있고. 우리는 방 한 칸이었다니까. 반지하의 방 한 칸.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있는 상가나 기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니까. 보고 싶겠죠. 그건 어쩔 수 오디션 때. 오디션 때. 한참 이제 동방 활동했을 때부터도 집욕심이 있었어. 그냥 이게 입버릇처럼 내가 성공해서 엄마 아빠 좋은 집 살게 해드릴게요 였는데 원래는 어떻게 보면 내 집보다 부모님 집을 먼저 해드린 거잖아. 그치. 처음에 번 돈으로. 잘 컸다. 그치. 잘 자랐다. 정말 바르게 잘 자랐구나. 둘이 똑같네. 부모님한테 먼저 집 사드리고 진짜 너무 닮았어. 둘이.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한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. 의지가 되고 공복이도 되고 형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형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는 뭔가 심지어 뭐 자랑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이런 걸 자랑하겠어. 모든 스토리를 다 아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어. 이해를 잘 못해줘요. 뭔가 그런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 지금만 보는 거예요. 그냥 니네 뭐 잘 먹고 잘 살잖아. 그래요. 뭐가 힘들어.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뭔가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이 없어요. 서로에게 서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우리 같이 무대 선 게 그 일본에서 그 육등성. 맞아. 그게 진짜 오랜만에 잠깐 했던 거지. 아. 일단 콘서트는 완전 오랜만이지. 완전 오랜만이지. 콘서트 가요? 와! 진짜? 네. 나는 콘서트라는 거를 이렇게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. 우리조차도 너무 오랜만에. 그치. 그런 노래들로 하려고 하니까. 우리가 또 아카펠라 그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. 둘 이상이니까 부를 수 있는. 아, 진짜. 야, 대박이다.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동시에 마이크를 딱 들고 내 노래에 집중하면서도 귀에 멤버 목소리가 들리잖아. Everyday. 진짜 잘 맞을 때 내가 노래 부르면서 소름 돋는 그 순간 알아? 그치. 아, 이때 딱 소름이 돋았구나.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면이 뭐가 있지? 지금 기억나. 어머, 지금. 믿어요? 아, 나 이 노래 좋아했었어. 그댈 바라보는 이 시선 가득 내가 갖고 있는 그대 향은 마음 모두 담아보내리. 와, 웬일이야. 소름 돋았어. 두 분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오랜만이에요.